하느님이 하늘에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해도 만드시고 또 달도 만드시고 그죠?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 별들도 그냥 그렇죠. 네. 와. 벌도 만드시고. 네? 그리고 땅에는 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데, 이 풀들이 그냥 보면 잎이 막 나오는 거야. 잎이. 응? 잎이 막 나오더니, 맨 위에 그냥 봉우리가 하나가 딱 생기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며칠이 다 지나니까 짠 꽃이 되어버렸어. 뿐만이 아니야. 이렇게 예쁜 꽃이 막 피더니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만들자. 막 날아다니는 거, 움직이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벌레를 만들자. 벌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비, 벌, 붕댕이, 그 다음에 장수, 하늘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비, 벌레, 잠자리 이런 것들이. 어제도 목사님이 여기 어디야 그 사랑유원지 갔더니 나무에 매미들이 막 붙어있어. 매미. 그래서 이렇게 잡았더니 가만히 있어. 맴맴맴 거리다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날려버려. 옛날에 어렸을 때는 딸 집에 가지고 와서 못 살게 굴다가 죽이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나 그런 거지.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 불쌍해. 그러니까 나 날려버렸지. 자, 우와. 나비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잠자리. 잠자리. 어우, 예쁜 잠자리로. 네, 하나님이 예쁜 잠자리로. 잠자리 만들어주시래. 예쁜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날로기요. 잠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는 겨울이 되니까 다 죽는 거야. 1년밖에 못 살아. 어휴, 안 되겠다. 몇 년 동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오래오래 사는 걸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신 거야. 새들. 짠. 새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짠. 짠짠짠짠. 이렇게 해가지고 뿅. 짠. 새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우와, 예쁜 새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이런 새들은 알을 낳는 거야. 알을. 애기를 낳는 걸 만들자.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는 걸 만들면 더 귀엽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깜충깜충 뛰어다니는 멍멍이, 토끼, 여우, 캥거루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캥거루. 그리고 꼬리도 이쁘게 만들고. 이쁘다. 그리고 발바리. 네. 이쁘다. 이쁘게 이렇게 하느님이 멍멍이도 만드시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들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나리도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예배를 안 드리네.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을 몰라.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동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 없어. 그래서 아 이것들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똑닮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동물이 아니야. 동물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야. 얼굴이 못생겼다 뭐 뚱뚱하다 이런 거 가지고 주눅 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왜?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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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우리 어린이들이 그 마음에 슬퍼하는 게 남들처럼 이쁘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해. 우리 손녀딸도 하은인데 2학년이야. 근데 거울을 보면은 지가 안 이쁘다는 걸 알았어. 어렸을 때는 지가 이쁜 줄 알았거든. 근데 지가 학교에 가서 애들 보고 또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지가 별로 안 이쁘다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난 안 이뻐 안 이뻐 맨날 이래.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 너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하느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이 너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었어. 아멘. 되게 이쁘다, 안 이쁘다는 말 하지 마라. 아멘.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이쁜 사람만 훌륭하게 돼요? 아니요. 못생긴 사람들도 훌륭하게 되는 거야. 아멘. 열심히 노력하면. 아멘. 너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뭔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랑이야. 사랑. 사랑.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그냥 얼마나 많아. 애가 그냥 못생긴지 몰라. 얼굴은 이쁜데 아주 못된 면이 있어 그냥. 그거 하나님의 형상이야? 마귀의 형상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많이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어. 하나님이 야 말이야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절대로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거 죽어보면 죽어. 알았지? 이거는 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 아주 흉악한 녀석이 하나가 나타났어.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마귀야. 마귀. 사탄이야. 사탄. 이 사탄이가 뱀의 모양으로 나왔어. 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만든 하와를 갖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할 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지 마라. 뒷거리에서 누가 내가 이쁜 인형 줄게 우리 집에 같이 갈래? 그런다고 쫓아갔다면 안 돼요. 진짜로 얼마 전에 광주에서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그 초등학생 5학년짜리를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이쁜 인형 많이 있는데 내가 다 줄까? 그러니까는 네! 그러면서 따라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 옆에 있는 가게집 아저씨가 보니까 수상하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야 저 아저씨 누구냐? 그러니까는 그 아저씨가 나 제 삼촌이에요 그랬어. 삼촌 맞아? 그러니까 얘가 네 왜냐면 얘 인형 받으려고. 네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그 경찰을 불렀어. 그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당신이 삼촌 맞아?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그제서야 붙잡혀갔어. 요새들 이게 아무한테나 꼬신다고 이렇게 막 꼬신다고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심해야 돼. 네. 근데 이 뱀이 나타나거든 꼬시는 거야. 뱀도 그냥, 뱀도 그냥 눈도 못생긴 게 그냥, 뱀도 눈도 안 들어야지. 눈도 못생긴 게 그냥. 하와야, 왜 이 얼마를 안 따먹는 거야? 어머, 이거 따먹으면 죽어.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거 먹으면 죽어. 아니야. 이거 먹으면 똑똑해져. 지혜로워져. 이거 먹으면 맛있어. 정말이야? 먹어봐. 그래가지고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딱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거 따먹고 나가지고 또 아담한테도 주네. 또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왜? 하와야 왜?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너 이거 먹었어? 이거 먹으면 죽어. 안 죽었잖아. 맛있어. 정말 맛있어? 델리셔스! 그러니까 정말? 리얼리?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나니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불안과 욕심, 초조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마귀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 마귀들이 우리 마음속을 마귀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정신 안 차리고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유혹을 받고 시험 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뭐가 시작하느냐? 욕심이 생겨. 욕심. 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남의 걸 뺏어야 돼. 뺏어야 돼. 땅도 뺏고 돈도 뺏고 남이 가진 건 다 뺏는 거야. 요즘 칼을 만들어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뭐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막 칼싸움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막 피가 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부터 그냥 더 열받아 가지고 나는 그럼 더 무서운 걸 만들 거야. 더 무서운 거. 그냥 칼을 만들죠. 칼을. 그래가지고 그냥 복수할 거야! 내 복수할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활로 만들어서 막 쏘고, 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 이란이야, 이란. 이란이란 나라는 석유가 그냥 막 콜콜 나와. 땅에서 기름이 막 나와. 그 기름만 잘 팔았어도 지금쯤 국민 소득이 한 사람당 7만 달러.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이란이란 나라는 맨날 전쟁만 했어. 이제까지 그냥 거의 40년 동안은 전쟁만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국민들 먹고 사는 소득이 필리핀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아요.
왜냐면 그 기름이 아무리 나와도 그걸로 맨날 무기 만들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로 쏘고 맨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전쟁하면 행복하지 그게 전쟁 안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꼭 싸움 박질을 벌린단 말이야. 나 싸움 잘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못해요. 학교 가면 맨날 싸워요. 그런 사람 빨리 맨날 싸워. 너 싸워? 안 싸워? 너 안 싸워? 안 싸워요. 친구들하고 안 싸워? 안 싸우죠? 응. 근데 이렇게 늘 막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 안 되겠다. 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 이건 대단한 일이야. 왜냐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나 요셉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본 역사가 없어. 근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예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뻥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해? 근데 여러분 아빠가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아빠인데 아저씨.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빠가 좀 가난하게 보인다고 나 이 사람 몰라요. 난 이 사람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불효막심한 자식이지? 그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괘씸하다, 고약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 이 고약한 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죽은 거야. 그 말만 안 했으면은 죽일 건덕지가 없었어. 아무리 고소를 해도 건덕지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말할 게 있느냐.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도다. 어떻게 지가 하나님하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을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사람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아무리 뭐 대통령을 하고 힘이 세고 뭐 금메달을 따고 그래도요 죽으면 끝나. 응? 아무리 이뻐도요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 원, 투, 쓰리. 사흘째 되는 날 웬 여자 세 명이 예수님 무덤에 왔어요. 예수님 무덤이 문이 있었어요. 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저쪽에다가 뒀는데 시체에다가 안 썩는 약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썩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밖에 있어? 갑자기 누구를 잡고 있느냐 그런 거야. 누구세요? 으아!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야. 부활. 따라서 하세요. 부활. 부활. 응.
부활이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조금 있다 죽으면 그거 부활이 아니야.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부활이라고 그래. 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살아계셔요. 이제 부활한 사람은 늙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아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간단해.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돼. 어떻게 세워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다 천국에 간단다. 어떻게 천국에 가요? 어떻게 천국 가요? 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비행기야. 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행기예요? 아, 나중에 우리가 죽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가 비행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는 사람은요 다 휙 하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슬람아바드가 파키스탄의 수도죠. 그 이슬람아바드를 내가 가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가요? 뛰어가요? 배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요. 비행기 탈 때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이슬람아바드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딱 앉아가지고 눈을 딱 감고 잠을 자면 눈도 오면은 벌써 와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우리 천국 가는 거는 눈 감았다 하고 뜨면은 천국 가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어. 아유 십자가 없으니까 이 천국 갈 길이 없네. 그러니까 이 다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그냥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착 믿어서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잘 믿을 사람만 손 들어봐. 잘 믿을 거예요. 아멘. 우리 행복 교회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아주 행복해져요. 두통이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 근데 이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매일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매일 욕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는 어린이였어요. 전!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나는 이 안산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이 선부동에서 나보다 힘센 어린이는 없어.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콧구멍 팍 쑤셔.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똥꼬 쑤셔. 근데 말이야 문제가 생겼어.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행복교회인가 무슨 교회인가를 다니는 거야. 아이고 보내라. 이놈들을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나가 여기서 두덩이를 파야지. 안돼 안돼. 으쌰 여기다 함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다가 여기다 푹 빠지게 해야지. 누가 나온다. 맞아. 순이 아니야? 안돼 이건 나지. 밭에 감추인 모하 마음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의식이 빨라야 되겠네. 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야지. 야! 깜짝이야. 어? 두통이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고 안 돼. 너도 사람이 돼. 사람이 돼. 뭔 사람이? 내가 사람이 아니면 너 강아지야? 너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면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어디가? 알지? 어디가 말해봐. 공동묘지. 아니야.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 웃긴다 웃긴다. 뭐가 웃겨? 지옥이 어디 있어 이 바보 멍청아. 너 봤어? 지옥은 없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그런 게 다 거짓말이야. 꾸며낸 거야. 죽으면 끝이야. 너 그러다가 너 죽어서 너 지옥 가면 그대로 후회한다. 뭐 후회? 그래.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 예수님이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주 오래전에! 뭐? 오래전에? 거짓말하지 마!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너도 예수님 믿잖아. 신통아,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자, 교회 가자. 안 가. 어? 두통아, 교회 가자. 안 가. 너도 교회 가지 마. 아, 뭐, 나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가지 마. 갈 거야. 에이. 가지 마. 갈 거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아니 도대체 애들이 교회 가니까 다들 이상해졌어. 맨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질 않나. 아니 애들이 다 왜 저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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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선생님이다. 교회 선생님. 왜 숨어있지?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누구야? 누구? 너야? 아니야. 너야? 누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을 빠뜨려? 두통이야. 지난번에도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이 운동화에서 똥냄새가 충만하더라고. 아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똥냄새가 충만해? 그 보니까 애들이 다 신발에 똥이 묻은 거야. 아 여기 구덩이에다 똥을 싸는 거야 이놈이. 아이 못된 놈. 도대체 누구야 누구? 두통이요.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요. 저기요. 어 위에 없잖아. 없는데 왜? 밑에요. 아 밑에? 어 이상하다. 밑에요. 아 여기 보인다. 보인다. 야 나와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어 왜요? 네가 여기다 구덩이 팠지?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얘가 여기다 팠어요 안 팠어요? 팠어요. 왜 그래 왜 매일같이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거야? 너 맨날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롯데마트 들어가서 빵도 훔쳐먹고 과자도 훔쳐먹지 초콜릿도 훔쳐먹어요. 맨날 친구들 때려주고 돈도 뺐지. 스마트폰도 뺐어요. 야, 그 비싼 스마트폰을 뺐으면 어떡해. 엄마, 아빠가 안 사주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거 뺏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나 스마트폰 가지고 싶어요. 아유, 안 되겠다. 두통이 마음속에 아주 나쁜 놈들이 아주 많이 있구나. 뭐가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 알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볼래? 어떻게요? 이렇게 두 손을 놔봐.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이렇게.
아저씨, 아저씨. 오마이, 오마이갓. 와, 오마이갓. 다시, 다시. 이쪽으로 하자.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고개 숙이고.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 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이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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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 숙여. 이제부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전 뻥, 뻥이야, 뻥, 뻥. 나는 너희 마음속. 감기 걸렸냐? 아이고,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질하고 성질 부리고 맨날 남을 두들겨 패는 나쁜 혈기의 마귀야. 혈기? 너는 맨날 싸우지? 친구들이 까부니까 싸우지. 응. 엄마 아빠한테도 댐비지. 돈 안 주니까 그러지. 아, 동생을 맨날 두들겨 패지.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을 거 지가 뺏어가니까 그러지. 난 너처럼 맨날 친구들을 때려주고 부모님에게 빈비고 동생을 때려주고 언니를 미워하고 그러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 여러분들도 맨날 집에서 맨날 식구들하고 싸우죠? 아니요. 아니 뭐가 아니야? 학교에 가서도 맨날 싸우죠? 아니요. 난 싸움 잘한 어린이라고. 가. 가긴 어딜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가, 가, 가! 야식 녀석이 그냥 건드리지 마!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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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내 마음속에 저렇게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어? 너 뭐해?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라고 해. 욕심마귀? 너는 날마다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의 것을 막 훔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그러지? 나는 이렇게 남의 걸 잘 훔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 남의 걸 잘 훔치죠? 아니요. 여러분 남의 거 뺏죠? 아니요. 욕심 많죠? 아니요.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커. 가긴 어딜 가? 가. 난 너의 마음속에 살 거야. 안 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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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 녀석이. 안 돼.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에이. 내 마음속에 어머 욕심마귀. 아, 그래가지고 맨날 도둑질하고 그랬나?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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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좋은 거 있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뭐?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야, 너 지금 나한테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내가 언제 욕했어 이 미친놈아. 막 미친놈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가 안 좋아.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맨날 친구들하고 욕하죠? 아니요. 뭘 안 해, 맨날 같이 욕하고 그러지. 욕을 잘해야 애들이 무시하지 못하니까 맨날 욕 잘하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난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가! 가라고! 가 꺼져, 이 병신 같은 놈아. 뭐라고, 병신? 야, 거. 야, 난 너의 막장에 들어갈 거야. 야. 아니 이번에 종고시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우리 집 이거야. 이게 뭐지? 너 뭐야? 나는 너희 문득에 살고 있는 불순종의 먹이야. 불순종? 그래, 난 날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런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숙제도 안 하고 맨날 놀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맨날 공부 안 하죠? 아니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네 그러겠어요 그러고도 말 안 듣죠? 아니요. 이렇게 나는 불순종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불순종의 마귀. 하하하. 커.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야. 이번에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어디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너 뭐야? 나는 나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넌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맨날 게임. 여러분들도 게임 잘하죠? 아니요. 맨날 게임하는 어린이는 따로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맨날 드라마만 보는 어린이들도 바로 내 소관이지. 난 루시로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 마. 싫어. 아니야. 내가 네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넌 좋아해. 아니,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 이번에 니는 진짜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말해.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다. 거짓말? 날마다 친구들에게도 똥 까고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고 동생한테도 거짓말하고 선생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난 거짓말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죠? 아니요. 아니긴.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엄청 좋아. 가. 저리 가. 아니, 야,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그래?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동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내 마음속에 이제 보니까 나쁜 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마귀들인데? 막 싸움질하고 욕심부리고 막 거짓말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 마귀들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야. 예? 뭔데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단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 마귀들은요? 마귀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지. 어떻게 물리쳐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따라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마귀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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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다 물러가요? 그럼. 아유, 정말. 나 그럼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두통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우리 두통이가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 이게 뭐야? 피? 왜 피야? 아저씨 누구예요? 누가? 두통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너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예수님,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엄청 많아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어린이 여러분, 어떤 교회로 나갈까요? 행복교회! 행복교회요? 네! 알았어요. 나 이제부터 행복교회로 나갈게요. 그래라. 우리 어린이들도 다 교회 잘 다닐 거죠? 네! 예수님 잘 믿을 거죠? 네!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요? 네! 나도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되겠네. 근데 가만 있어. 그만큼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버리면 다 도망간다고 했어.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싸움하는 마귀 나와! 왜 나를 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 못생긴 마귀, 싸움하는 마귀, 나 이제 싸움 안 할 거야. 너 나가! 안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싸움하는 마귀 나가! 어떻게 되고? 욕심마귀도 쫓아버려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욕심하는 욕심부리는 마귀 나와! 왜 나를 쫓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난 네가 좋아. 난 네가 싫어. 야, 꺼져. 난 그래. 네 마음속에서 살고 싶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욕심마귀 나가! 가만 있어봐. 가만있어. 이번에 뭐가 있지? 욕하는 마귀. 이제 욕을 하지 말아야 돼. 예, 욕하는 마귀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 왜 왜? 너 게임 잘하잖아? 근데 나 이제 게임만 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너 나가! 안 나가? 안 되겠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게임마귀! 게임마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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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나가! 불순종하는 마귀,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불순종 마귀들 쫓아버리자.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순종하는 마귀. 불순종하는 마귀. 나와라. 나와라. 아,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빨리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가. 그래서 봐. 제일 정확한 게 뭐였지? 아, 거짓말하는 마귀. 이 거짓말하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마귀 나와. 아, 나가. 너 나가. 안 나가. 안 되겠다. 따라서 하세요.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나가. 구원 박수! 이제부터 난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교회도 잘 다닐 거야. 이제부터 저 나쁜 마귀들하고 절대 친구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 다 쫓아버리고 예수님만 잘 믿고 믿음으로 살 거야. 예수님 나 교회 나가야지. 행복교회로 빨리 나가야지. 행복교회로 빨리 갈 거예요.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리하여 우리 루팡이는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어요. 다른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 루팡이처럼 예수님 잘 믿을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나쁜 마귀들을 다 쫓아버리고 착하게 살 거죠? 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